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1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오늘 점심때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화제가 떠올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IQ와 돌고래, 특히 돌고래 중에서도 덩치가 큰 킬러 회일, 범고래라고 그러죠. 범고래의 IQ 어느 쪽이 높을까 하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AI에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올카라고 불리는 이 킬러 회일, 범고래의 IQ는 얼마나 될까라고 했더니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나중에는 구글 검색까지 해보니까 가장 높게 잡는 학자들은 사람의 15살 내지 16살의 지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킬러 회일은. 또 킬러 회일은 뇌의 무게가 한 7kg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몸무게 비례로 따지면은 뭐 사람보다는 낮지만은 이 젖먹이 동물 중에서는 뇌의 무게가 가장 큰 동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보다는 민주당보다는 범고래의 IQ가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15살 내지 16살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인데, 이 정도 되면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바다에 들어가면은 바다가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지므로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더구나 15살, 16살쯤 되면은 해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되는 그 처리수는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온다고 하더라도 막한 4, 5년 동안 돌고 돌아가지고 다 희석된 다음에 들어온다 하는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해류도만 보면 알고 바다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 알고 그리고 지금 처리수에서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그리고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방류한다는 것 정도만 알면은 IAEA가 발표한 대로 안전하다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15살, 16살 되면 IAEA가 뭔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겁니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인데 이게 유엔 산하의 기구로서 세계의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방사능 유출을 감시하고 뿐만 아니라 못된 나라의 이 원자폭탄 개발에 대해서도 감시하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그리고 언론에 자주 나오는 기구다 하는 정도는 15세, 16세 되는 학생들은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이 사람들의 노는 꼴을 보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세, 16세의 지능에도 미달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돌고래보다도 킬러 웨일보다도 지능 지수, 즉 IQ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다에 대한 지식을 따진다면은 이재명과 이 민주당의 바다에 대한 지식과 범고래의 바다에 대한 지식을 비교하면 그건 뭐 상대가 안 되겠죠. 참고로 이 킬러웨일이라고 불리는 이 돌고래는 정말 아주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킬러웨일이라고 하면 돌고래의 차이를 아십니까? 돌고래보다 몸이 훨씬 큽니다. 아주 몸이 통통합니다. 무 같습니다. 무. 조선 무처럼 생긴 통통하고 특징이 까만 바탕에 하얀 얼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고 가르면서 가는 거는 보면 꼭 잠수함 같습니다. 그리고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게 가족 단위로 다닙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용감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것도 참 신비로운 게 자연 상태에서는 이 킬러웨일은
사람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샌디에고에 있는 씨월드에서 거기 갇혀 있는 이 킬러 웨일이 조련사를 끌고 들어가서 익사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한 번도 킬러 웨일이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데 바다의 왕자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을 백상아리, 상어 중에서 가장 큰 백상아리로 알고 있는데 이 백상아리는 킬러 웨일에 걸리면은 이건 뭐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상어를 물어 죽이고 질식사시키고 하는 이 킬러 웨일은 또 은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킬러 웨일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킬러 웨일의 부종마다 독특한 은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는 그 대상들끼리 모여 다니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킬러 웨일은 사냥을 할때 보면 킬러 웨일의 주된 목표가 고래입니다. 큰 고래를 잡아서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만 먹습니다. 혓바닥 같은 걸 잘라 먹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래는 상처를 받고 죽게 되는데, 요렇게 영악한 동물이 사냥을 할때 보면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집단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씁니다. 유튜브 영상 들어가 보시면은 킬러 웨일 이렇게 치면은 아주 놀라운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상어를 잡아서 죽이는 동영상도 있고, 물개가 얼음판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일부러 파도를 일으켜서 그 얼음판을 뒤집어 가지고 물개를 잡아먹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범고래에 비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 지수는 너무나 낮다는 것이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민주당 이재명은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무지하고 과학에 대해서 무식하며 국제사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편견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과연 IQ가 범고래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IQ는 높은데 그걸 나쁜 방향으로 써서 이럴까요? IQ는 높은데 마음이 나쁘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평균 IQ 랭킹을 내면은 뭐 어떤 조사에서도 한국인이 1등으로 나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스스로 자기 IQ를 계산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 1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습니다. 유대인보다도 머리가 좋습니다. 독일 사람보다도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그런 최고의 IQ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 또한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최장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가지고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오래 산다.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겠어요?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그거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이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다른 말들이 많아요. 뭐 사회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주사파라고 그러기도 하고 김일성주의자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성향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들통이 나고 욕을 많이 먹어도 얼굴에 철판 깝니다. 왜 철판을 깔겠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사람을 골탕 먹여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 권력 지상주의자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왜 권력을 잡겠습니까? 돈과 관계되는 거죠. 이권과 관계되는 거죠.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좋은 방향으로 쓰지 않게 된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요새 유행하는 말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괴담, 즉 더불어 괴담당, 더불어 범죄당, 더불어 거짓말당, 그리하여 더불어 망할당의 지속 가능성은 몇 년일까? 이게 1년을 계속될까요? 2년 계속될까요? 3년 계속될까요? 내년 총선까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까요? 이 지속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천하대세라는 게 따로 있죠. 천하대세는 역시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이 세상은 사실을 따라간다, 법을 따라간다, 과학을 따라간다가 아니겠습니까? 과학과 법과 사실에 정면 도전하는 이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특히 바다에 무지합니다. 이 바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개방적입니다. 또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세계와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 해양 문화권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이 집단, 이재명과 민주당 집단, 범고래보다도 지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행동을 보이는 이 집단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되어 가지고 불순물 다 거르고 남은 게 있으면은 그걸 바다로 방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데 쓰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내년 총선까지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활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생계를 망치는 어민들을 괴롭히는 수산업자를 괴롭히는 식당 주인들을 괴롭히는 이 꿈자리를 괴롭히는 이 괴담당, 더불어 괴담당을 반드시 해체 수준으로 가도록 내년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내년 투표 잘못하면은 한국 사람들 전체가 돌고래보다도 IQ가 떨어진다는 그런 조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